오늘은 설세미다 시간 다 두 번째. 네,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고 잘 적응하고 있을지. 뭐 사실 또 우리 보호자분들도 인스타나 이런 곳으로 많이 좀 말씀해주고 계시지만, 네, 강화도에 있던 토비를 만나러 왔습니다. 뭐 저야 뭐 계속 끝나고 나서도 서로 연락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어서 대충 아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선물 준비했는데 줄이 찢어졌어. 선물이 많아서 찢어진 거니까 좋은 거죠. 네. 이거 어떻게 들어? 야, 우리 성신들 잠깐 한번 말아주세요. 그때 어떻게 됐었냐면, 토비가 분명히 키우는 강아지가 아닌데 여기서 그냥 자기 집처럼 살았어요. 그냥 완전히. 근데 이제 잡으려고 하면 잡히질 않아가지고 저희가 그때 구조를 해가지고 좀 이제 적응시키는 교육을 했는데, 이제 적응시키는 것까지 계속 나오진 않았어요. 들어가 보시죠. 아, 나 궁금한데. 저. 안녕하세요. 저기 보인다, 토비. 토비야! 아직은 좀 무섭구나, 그래도. 그때 기억이 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때 막 우리 카메라 들고 사진, 영상 촬영하고 막 이랬으니까 무서울 거예요. 앙꼬야! 앙꼬야! 잘 있었어? 앙꼬 너무 더 귀여워졌다. 저걸 찍어주셔야 돼요. 지금 저희 트레이너가 그 영상을 다 봤었거든요. 보자마자 집게 다 됐네. 저게 안 돼서 우리가 진짜 고생하고 그 중간에 저랑 연락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었잖아요. 이게 가능할 줄이야. 이게 가능할 줄이야. 와, 근육 봐. 근육이 그냥. 난 남자 별로 안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얘기할 게 되게 많아요. 처음에 우선 토비가, 가족들이 토비를 선택한 게 아니라 토비가 먼저 가족들을 선택해 놓고 잡히질 않아서 제가 왔었어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디님한테 이거 어려울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밖에서 많이 돌아다니던 친구들이 갑자기 이제 실내에서 사람과 살기 시작하면, 아, 이게 하루 만에 뭐 보여줄 수도 없고. 제가 그때 계속 강조했었잖아요. 보호자님들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처음에 피디님 좀 말렸었어. 근데 애가 너무 착하고 이쁘고 가족분들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피디님이. 그래서 그럼 가자. 그 뒤로도 솔직히 걱정 많았고, 한 번 탈출했었잖아.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그래서 처음에 적응하는 기간 동안 세 번을 우리가 저기다 집도 지어주고 안으로도 들어오고 했는데, 세 번 탈출해서 또 안 잡혔는데, 다행히 그래도 가족들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제 자기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고 마음 놓이면서 이제 여기까지 산책까지 하게 된 거죠. 사실 아시죠?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엄청나게 칭찬받고 계신 거. 저는 예전에 그런 걱정이 좀 있거든요. 이게 너무 좋으신 분들이니까 방송에서 보고 나쁜맘 먹은 사람들이 여기다가 또 애들을 버리고 가거나 막 이런 게 걱정이긴 한데, 사실 너무 와보면 알지만 여기도 어떻게 두고 갈 수가 없어.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아주셨지? 애들 지금 쉬는 자리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렇게 햇빛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평온하지. 아직 견사 그대로 있어요? 아니, 근데 견사에는 없어가지고. 아, 견사 다 치웠어요? 아, 치우진 않았어요. 저도 이게 되게 빠르게 진행됐다고 생각한 게, 견사에 계속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하나의 중간 다리로 가자. 그래서 견사에 있다가 집에도 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집에서 적응할 수 있게 하자고 했는데, 진짜 빨리 이제 견사 생활을 안 해도 되게 토비가 바뀐 거죠. 그래서 당연히 저희 전문가들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토비가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견사 생활 안 하고 집에서 살잖아요. 네. 집 완전 침대 자기 거예요. 내려가지도 않아요. 저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봤을 때 너무 급하게 생각 안 하고 차근차근히 하면 토비 같은 아이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가족분들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같이 폼 받고 잘 자주요. 진짜요? 토비 때문에 자전거 사셨어요. 그리고 약간 분리불안 있는 것 같다고. 네, 토비 혼자 못 있어요. 막 혼자 있으면 울고 다 뜯어놓고. 지금 토비는 다른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하는 사회화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지금 저희한테 와서 막 이뻐해달라고 하고 이런 것도 정말 많이 발전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조금씩 발전할 거예요. 쟤는 이제 여기가 더 따뜻하지, 놀 거 충분히 놀지, 여기 다 안전하다라는 거 점점 인식해가고 있지. 초반에 우리 얼마나 힘들었어요. 도망가겠다고 하고 목줄 하면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쳤잖아요. 그리고 털이 너무 날려서 얘 임신하고 저는 그게 제일 걱정돼요. 따님 출산하시면 토비가 진짜 잘 보겠다.
토비 잘 봐줄 것 같아요. 오히려 안건 질투할 것 같고. 아, 맞아요. 그렇구나. 토비는 진짜 잘 볼 것 같아요. 옆에서 이렇게 지켜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 제가 이거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기 태어났을 때 털 날리는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그 잘못된 상식 있잖아요. 털이 막 코로 들어가서 막 여기에 쌓이고 절대로 안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이불로는 들어가 있잖아요. 이불로는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는 위산이 다 녹여요.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 사람들 살면서 얼마나 많은 털을 먹고 그리고 벌레도 엄청 먹는데요. 나 모르는 사이에. 오히려 털은 걱정하면 안 되고 공격성이나 만약에 이제 좀 강아지와 아기와 소통이 안 돼서 강아지가 아기를 공격하거나 그런 게 종종 있는데 토비 성격상 공격성이라는 걸 가지고 태어나진 않았어요. 저는 그리고 다른 아이면 좀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토비는 아기와 살기에 가장 좋은 강아지예요. 너무 다행이다. 아 맞아요. 선물 가져와 놓고서 우산 올려놓고. 저희 우선 사료 조금 사료를 준비했고요. 저희 세상인 이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거는 그 곤충 사료예요. 요즘은 곤충을 재료로 한 사료들이 좀 괜찮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좀 간식처럼 기호성도 괜찮아서 토비도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좋겠다. 간식. 애들 알러지는 없죠? 네, 없어요. 토비 눈빛이 달라졌다. 앉아. 앉아. 아니야, 그래 우선 그냥 지금 줄게. 안고. 그리고 이거는 애들 좀 심심할 때 줄 수 있는 장난감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크기는 토비한테 맞춰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게 강아지 먹을 수 있는 피넛 버터예요. 설탕 안 들어가 있고 담백하게 먹을 수 있는 거라서 이거를 이 안에다가 바르고 이런 간식들 이 안에다 넣어주고 주면 토비 좀 심심할 때 되게 좋아할 거예요. 약 줄 때 섞어줘도 되나요? 네, 약 줄 때 섞어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애들 미쳐요. 우선 제가 저희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로만 가져와가지고 네, 이거 우리가 패치지인데 되겠다, 이것도 약 먹을 때도 같이 줘도 괜찮고 이거는 집안에서 조금 분리불안 있다라고 해서 근데 이게 완전 100% 좋아지는 건 아니고 집 안에서의 불안을 조금은 줄여줄 수 있어요. 더 줘? 뭐 먹어볼래? 그럼 씹어먹을 만한 거를 줄까? 얘 눈빛 봐, 어떡해. 어? 그때 간식도 주면 잘 안 먹어가지고 아유 이쁘게 가져가네. 안고? 아유 착해. 어우 얘 손 안 물고 간식만 쏙 빼가. 이쁜 것들.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밖에서 사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딱 여기 들어와 보면 아 이제 여기가 정말 안정된 공간이고 가족들이라고 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아직까지 이 집에 대해서 완벽하게 적응했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혼자 있는 거 조금 힘들어하고 좀 깜짝깜짝 놀라는 것도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집안에서 맞아요. 교육하는 시간이나 이런 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혼자 있을 때 좀 편안한 감정을 많이 느끼게 해주는 게 좋아서 우리 그때 처음에 적응할 때 약물 처방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혼자 있어야 될 때는 약 저용량으로 먹이고 어? 괜찮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좋아요. 어? 아 이게 세상에도 되게 좋아하더라고. 아버님이랑 산책 한번 가볼까요? 아버님이랑 가볼까요? 아니면은 네. 나가자 안고야 빨리 와. 기분 좋아. 따라가게 해줄게. 가자. 토비 가자. 야 기분 좋아하는 거 봐. 나가는 거 좋아해서. 할머니랑은 차분하게 산책하고 할아버지랑은 자전거 타고 막 뛰고. 네. 너 나랑도 한번 뛰어볼래? 아니야? 할머니랑 같이 가고 싶은 거야. 내가 어떻게? 가 알았다. 걱정하지 마. 할머니 갈 거니까. 너 할머니 엄청 챙기는구나. 안고랑 가볼까? 가볼까? 토비 가볼까? 자신감 넘치는 걸음. 야 잘한다. 산책도 너무 잘한다. 줄이 어느 정도 당겨지면 자기가 속도 조절을 해요. 산책도 너무 잘하시네. 저희 PD님이 이거 보시면 기분 되게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많이 이렇게 좋아져서. 다 견생역전 했네요. 다 견생역전 했지. 보호자님들의 산책 스타일이나 산책 방법도 토비한테 충분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얘가 더 이제 잘 적응하고 할 거예요. 아이고 기분 좋아. 아이고 기분 좋아. 토비도 안 온대. 더 논대. 여기 어디야? 집이네. 오랜만에 운동하는데? 야 너 진짜 잘한다. 뛴다 뛴다. 대박. 제일 호흡이 제일 맞아요 이렇게. 저 한번 타볼까? 토비야 나랑도 할 수 있겠어?
같이 같이 가. 야 이거 약간 대형견 키우는 사람들 약간 로망인데 이거. 어 재밌다. 거기 가자. 우리 가보자. 야 이거 약간 약간 관광 코스 느낌인데. 안녕하세요. 안녕. 엄청 이쁘죠? 너무 순하게 생기고. 자기 말 걸어준다고 가는 거 봐. 아유 대견해 진짜. 대견해. 여기가 다른 강아지도 올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키우는 강아지들이 조금 예민하고 이러면 그런 것도 많이 걱정되고 할 수 있는데 워낙 토비 같은 아이는 다른 강아지한테도 괜찮고 사람한테도 착해서 제가 처음에 가졌던 모든 걱정을 사라지게 만든 친구예요. 아 얘구나! 아 귀여워! 안꼬가 대장, 그 다음에 토비, 그 다음에 토토 앉아. 제가 오늘은 설쌤이 다시 간다 2편으로 토비네에 와봤는데 토비가 지금 이렇게 있는 모습을 저는 사실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가족들이랑 친해진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저한테까지도 오고 오늘처럼 같이 산책도 하고 간식도 받아먹고 이럴 줄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 그리고 새나개를 하는 이유를 다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가족 토토가 왔는데 토토도 제가 또 우리 가족분들과 계속 연락하면서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설쌤이 다시 간다 3편도 기대해주세요. 안녕.